지난번 육아여행 왔을 때 10월달이잖아요 지금 3월인데 5달 만에 다시 왔습니다. 제주도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제주도 온 이후에 날씨가 제일 좋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제주공항 렌트카 5구역 1번 도착시 전화주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5구역 1번 5구역 1번 여기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해피렌트카 이제 기다리자. 출발할게요. 네. 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좀 있었는데도 4분 만에 도착. 네. 짐들 챙기시고 해서 여기 데스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조심하시고요. 안녕하십시오. 어우, 키가 커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아빠 도치파파입니다. 이번 육아여행에서 다시 제주도로 왔습니다. 우리 똑똑이랑 이제 또 여행하면 여행의 첫 번째 렌트카 먼저 빌려야겠죠. 이번 육아여행도 해피렌트카와 함께 할 예정인데요, 제가 해피렌트카만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항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해피렌트카가 공항에서 3분 거리. 이 렌트카 빌리는 것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치면 정말 진이 다 빠지거든요. 느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해피렌트카는 제가 시계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보여드렸죠. 픽업버스를 타고 도착까지 차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분 걸렸습니다. 4분. 해피렌트카가 미는 시간은 3분이거든요 3분이나 4분이나 엄청 빨리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피렌트카가 좋은 점이 지난 육아여행에서도 짤막하게 소개시켜드렸지만 유아용품들이 이렇게 구비를 해놨어요. 카시트, 유모차, 외건, 젖병소독기, 그리고 아가들을 위한 보행기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대여비도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운영하시는 SNS에 소개만 해준다면 최대 3만원까지 페이백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시트, 유모차 빌리는 값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이벤트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 해피렌트카 직원분에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유아용품들을 관리해서 렌탈해 주시는지 이번 시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렌트카의 유아용품을 담당하고 있는 유재현입니다. 해피렌트카가 제주도 타 렌트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첫 번째는 공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두 번째는 차량과 유아용품을 한 번에 대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진과 후기글로 최대 3만원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벤트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고객님들께서 저희 차량과 유아용품을 대여해 주실 경우에 또 유아용품을 사용하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주시게 되면 저희가 확인 후에 캐시백으로 3만원 환불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와, 그럼 최대 3만원까지인가요? 네, 최대 3만원까지. 그럼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고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해피렌트카는 이 카시트, 유모차 모두 구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제가 리뷰했던 제품들도 꽤 있고 많은 엄마 아빠들이 아시는 브랜드들이에요, 다 보면. 그래서 일단 저는 놀랐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유아용품들을 대여해 주실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저희 대표님이 다둥이 아빠시라 여행을 다니시면서 카시트랑 유모차에 불편을 많이 겪으셔가지고 한 번에 대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카시트라 유모차를 대여를 하게 됐고요. 고객님들의 요청과 선호도 조사로 항상 최상의 제품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리뷰했던 영상을 보고 하신 건? 아니요. 제가 이번에 해피렌트카 이용이 세 번째잖아요. 제가 뭐 첫 번째는 자비를 이용해서 여행을 했었고, 두 번째는 감사하게도 협찬을 해주셔서 즐거운 제주도 여행을 또 즐겨봤고, 이번에 또 어떻게 세 번째 광고 영상까지 이렇게 다시 해피렌트카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까지 제가 이용을 해봤을 때도 직원분들이 다들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감사하게 해피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해피렌트카를 이용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용품이다 보니까 유아용품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단순하게 먼지만 털어서 이렇게 관리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장착해 주시는 건 아닌지, 많은 엄마 아빠들도 그 부분을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걱정과 염려가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한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제 아이가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세탁과 소독은 철저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짜 하시는 거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 작업은 에어를 쏘고 세탁과 건조를 진행한 후에 스팀기로 소독을 대체하는데요, 저희가 소독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어서 스팀기로 소독을 한 후에 자연 건조하고 한두 시간 후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독하는 거를 잘 봤는데요, 또 궁금한 게 어떻게 카시트를 장착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차량에 준비해놨으니까요. 같이 가시죠. 가시죠. 차량을 받으러 체크해 볼까요? 여기에 차량 위치 안내도가 있습니다. 제가 A4니까 나가서 오른쪽만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가볼게요. A4 이건 것 같은데? 팀장님 언제 오셨어? 안녕하세요. 네. 신형 산타페 차량이고요. 네. 예약하신 유모차 프론트 외관과 방풍 커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짐 실으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차량만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차량 외관에 상처가 없는지, 네,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하시고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해피렌터카 정말 빠릅니다. 그냥 사전 체크만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니까 바로 가져가시면 돼요. 정말 빠르죠. 정말 해피렌터카 빠르고 가깝고 친절합니다. 우리 팀장님처럼. 도치파파님께서 예약해주신 제품은 브라이텍스 키드픽스 주니어 제품이라 이 제품은 아이소픽스만 고정을 하면 돼요. 아이소픽스를 고정을 해주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벨트만 하게 되면 장착이 끝나게 됩니다. 혹시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탈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아이소픽스 버튼이 있거든요. 누르시고 당기시면 탈착이 됩니다. 도치파파님께서 예약해주신 제품이 프론트 외관 제품과 프론트 방풍 커버여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오늘은 해피렌터카 광고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피렌터카의 유아용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관리하는 영상을 보니까 다시 한번 믿음이 가고 좋은 인상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